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세이지예요, 세이지. 허브과 식물인데 매년 그냥 혼자서 저절로 나고 오랫동안 꽃 피워주고 어쩜 이렇게 그죠? 새한 쌍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죠? 사랑스러운 새그 중에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새한 쌍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색감이 어쩜 이럴까요? 그죠? 아, 키가 좀큰 편이라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담장 끝쪽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좋겠지요. 요즘 남부에는 바늘꽃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저기 경기 북부 지방에는 벌써 이 바늘꽃 종류가 다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인 언니께서 그러시던데. 근데 지금 여기는 남부는 완전 한창이랍니다. 정말 화사하고 예쁘죠. 꽃이 진짜 필 대로 다 피었습니다. 하늘하늘하니 가지 끝에서 피는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꽃술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아, 좀작살나무도 이렇게 열매가 무거워서 쭉쭉 옆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보랏빛 향기를 날리고 있는 중이죠. 이 아이는 색감이 조금 더 핑크핑크하다, 그죠? 여기에 꽃잎에 이렇게 살짝이 핑크빛이 감도는 것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한창 예쁩니다. 정말 색감이 이렇게 쨍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또 얘들은 정말 여름에 힘들어한다 싶다가도 가을 되면 이렇게 늦도록 꽃을 피워주죠. 이제 가을비 가을비가 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은 이렇게 또닥또닥 하더니 금세 멈추네요. 이 사랑스러운 운남국화 좀 보세요. 꽃송이가 정말 엄지손톱만 하다. 엄지손톱보다 작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죠. 요즘은 또 쑥부쟁이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중에 청화 쑥부쟁이 굉장히 색감이 부드럽고 예쁩니다. 물론 노지활동 잘하고 아주 매년 몸집을 불리죠. 아스타의 기본 색깔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보라색. 요즘은 공작 아스타다 뭐다 해서 색감도 다양하게 이쁘게 많이 나와요. 이섬 백리향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가지 쭉 내려와서 담장 밑에까지. 담장이 1.5m 거의 되거든요. 이 축대가. 네, 끝까지 밑에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봄에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아, 꽃이 이 가지마다 진짜 꽃이 다 피잖아요. 이 선백리향 향기도 좋고 여기 또 분홍 낯달맞이도 이렇게 뽑아내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담장 사이에 남아 있어서 이 아이들까지 같이 피워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 박각시나방이 부지런히 꿀을 따러 다닙니다. 얘는 엄청 빨라요, 정말. 그죠? 청화 쑥뱅이 정말 예쁘죠? 어쩜 이렇게. 제 손톱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 꽃이 작으면서 예쁩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쭉필 거예요. 꽃봉오리 보이죠? 꽃이 엄청나게 맺혀서 또 이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에 심었던 이제 영월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어요. 얼굴이 또좀 커지고 펴지고. 근데 2년 묵은 아이인데 얼굴이 좀 깨끗하니 예쁘죠.
이 박하장도 굉장히 물들면 예뻐요. 꽃도 노란 꽃이 별처럼 예쁘게 피어나죠. 얼굴이 많이 커지고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어요. 올가을은 예쁜 색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누운 향나무 끝없이 자라는 누운 향나무예요. 이 아이도 삽목이 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보세요. 돌 사이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자라주니까 뭐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 잘라주기만 하면 이렇게 멋있게 자라준답니다. 이 돌 담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누운 향나무예요. 이 장미표 보세요. 요즘 핀 장미가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송이 보여드릴까요? 비가 와서 용담은 좀 잎을 꼭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용담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빗방울이 하나 둘 맺힌 사랑초가 너무 예뻐요. 스텐 오린차예요. 이 아이는 프릴이 없는 아이는 스텐 오린차라고 하고요. 이렇게 프릴이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떼늦은 목수국이도 은근히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수국은 이 봄에 늦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조금 한여름에 꽃 피면 꽃도 빨리 져버리고 또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수 없거든요. 올 말쯤 그때 그 가지치기 하고 한 100일 후쯤 이 꽃을 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자기 각자의 지역에 맞게 가지치기 해주면 좀 늦게 피고 또 오래 가 보는 그런 수국꽃이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귀한 삼지당 나무예요. 요 아이가 근데 뜻하지 않게 이거 보세요. 이 꽃망울을 두 개나 물었어요. 이 삼지당 나무가 계량종이 꽃도 잘 피고 또 뭐라고 할까요? 성장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지금 야생 삼지당 나무를 만나게 됐는데요. 가지도 여러 가지로 막 퍼져서 나거든요. 근데 요 계량종 삼지당 나무는 이렇게 이것처럼 매목대로 자라면서 성장세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사서 삼지당 나무가 은근히 비싸요. 근데 제가 뼘으로 하면 두 뼘쯤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두 뼘이 넘어요. 동생이랑 똑같이 하나씩 해서 나눠서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 내년 봄 되면 또 폭풍 성장하겠죠. 원래 얘가 이런 봄에 추울 때 꽃을 피워주거든요. 꽃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이런 나무 저렴이로 들여서 하나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지월동. 저는 남부지방이니까 남부지방 기준입니다. 노지월동 잘 되는 나무예요. 이렇게 가을에 피는 웨딩질레 장미도 너무 예뻐요. 그죠? 사랑스럽죠? 색감이. 요즘 꽃들 색감이 굉장히 이쁘답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곧 환절기 다가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갈무리, 우리 화초 갈무리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